자, 오늘은 이벤트 데이인 만큼 저희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많죠. 오늘은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임수균 연구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셨겠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발표난 이후로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거든요. 금통위 발표 이후 그리고 이제 오늘 만기일인 만큼 이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정보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깜짝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좀 예상 외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 증시 관점에서 본다면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2000선에 도전하는 그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는 2000을 돌파하는 흐름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의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요, 그 한국은행이 이제 그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계속 고수를 하면서 한국이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 기조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는 손과 같이 좀 외로운 존재였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제 글로벌 부양 기조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그 한국은행의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환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무차별적인 엔화 약세가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그림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출주들 전반으로도 좀 좋은 그림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 대비 디커플링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정책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고 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서 한 가지 업종을 집중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좀 소외를 조금은 뒷견에 넣어둔 그런 업종을 하나 꺼내볼 텐데요. 네. 석유화학 업종을 그렇습니다. 좀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K8 케미카의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이사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 시장도 그렇고 롯데케미컬도 그렇고 역시 석유화학 업종, 뭐 SOL, 정유 업종까지 포함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부진했던 이들 업종들이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화학 업종은 이렇게 가장 소외됐을 때 그냥 슬그머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네. 시장이 많이 올랐구나 할 때는 거의 이제 중반을 가고요. 예. 그리고 실적이 정말 화려할 때는 정점에 달한 꼭지에 달하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지금은 화학주를 봐야 될 시기고 이미 좀 늦었죠.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히려 저점에서 바운딩을 시작했는데 실적이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화학주를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주를 더 이상 이제 소외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바텀라인이니까 바닥을 네.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4분기 때 3,6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억이면 이게 전분기 대비 12.4%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학주를 흔히들 이제 소외되는 걸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왜 화학주는 떨어졌으니까 화학주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바텀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라인은 전년 동기 대 YOY보다는 QOQ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비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 지금 이제 오히려 3,600에서 4,000억까지는 12% 올랐습니다. 올랐고. 근데 이게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LG화학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100억에서 6,900억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전기비에서 올랐거든요. 네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화학주는 터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확산되겠죠. 아, LG화학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 일단 실적 1년 전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 전분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점점 네. 좋아지고 있다라는 예. 것이 이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자꾸만 의구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니 바닥
또 바닥 나오고 또 내려가고 이러질 않았느냐. 진짜 바닥인 건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할 요소일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까, 정말?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럼 예. 두 가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게 보면 이제 국제 유가 트렌드인데요. 국제 유가 트렌드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오늘 보면 어제 같은 게 0.89% 올라가지고 96불대까지 갔고요. 그래서 1분기하고 지금 이제 2분기가 유사한 평균 유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12년 대비해서도 유사한 수준인데 네. 2012년에 SK 이노베이션이 그 1년 전체적으로 얼마였냐면 2.8조 원의 영업 이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흔히들 보면 정유 같은 경우는 8.5 내지 9 정도를 이렇게 곱하시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이 한 3조, 22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한 3주 전만 놓고 보면은 잠깐 유가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유가가 바운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이미 2012년 수준, 평균 유가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잉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그 쉘가스하고 LG화학 주가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 푸른색 같은 경우가 쉘가스 가격입니다. 예. 국제유가 가격이고 네. 밑에가 보면 이제 LG화학의 주가 이게 주가 트렌드인데요. 2011년도부터 2012년 4월 달까지 놓고 보시면은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그 유사한 트렌드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푸른색이 내려갈 때, 예를 들면 LG화학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 뭐는 뭐냐면은 북미의 쉘가스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의 쉘가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공급과잉이 되면서 LG화학 주가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1분기 때 보면 LG화학이 8,300억을 했는데 2012년도 그 4분기에는 3,600억까지 반토막 이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미 쉘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공급 과잉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푸른색인 쉘가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V자로 바운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초적으로 보면 정관계거든요. 정관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역관계가 나왔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쉘가스를 따라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쉽지만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캐넛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